메시지 포맷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가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일단 previous 메시지의 해시 값이 있고 ID가 있고 다음에 author, sequence, 번호가 있죠. 몇 번째 publish하는 메시지인지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해시가 있고 컨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포스트이고 다음에 그 포스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타입은 포스트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수백 가지의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공간웹에서 이거 타입을 또 다 지정을 해요. 금융 거래일 수도 있고 자동차 운행 정보일 수도 있고 비행기의 비행 경로일 수도 있고 어떤 기계 장치의 동작에 관한 그러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포맷인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타임스탬프가 있는데 타임스탬프는 저는 기원 전, 기원 후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 0시 이후로 밀리세컨드입니다. 그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타임스탬프이고 지금 공간 스페이스 스탬프는 없어요. 메시지 포맷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 공간 웹에서는 스페이스 웹에서는 스페이스 스탬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스탬프는 이건 뭐냐니까 그 메시지가 작성된 장소의 어떤 GPS 좌표예요. 이게 들어가도록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지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스페이스 스탬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인크립티드 된 방식으로 히드 스페이스 스탬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메시지 속에 포함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페이스 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스탬프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일단 우리 공간웹에서만 만든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용도가 있는지도 또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포맷이고 그리고 시그너처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설명이 있어요. 시그너처는 서명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번복할 수 없도록 자기가 작성해놓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메시지 포맷 속에 이렇게 1년 번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서명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작성한지 아는 것이라면 그 다음번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너처이고 그리고 시그너처 이렇게 만들어요. 메시지 포맷티드 JSON 메시지. 일단 메시지 자체를 JSON 타입으로 구성한 다음에 키 오스의 롱텀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시그너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메시지 자체를 JSON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위에 있는 설명들입니다. 요 과정이에요. 자, 메시지 ID예요. 메시지 ID 같은 경우 베리피케이션 펑션도 여기 나와 있죠. NACL sign verify detach 돼서 시그너처 들어가고 포맷티드 JSON 메시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스의 롱텀 퍼블릭 키. 그죠? 롱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롱텀 시크릿 키의 진위를 판명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메시지를 뽑아낼 때 이거 뽑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전체 시그너처 된 메시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베리파이 하는 방식이에요. 베리파이 할 때 이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너처 부분만 먼저 떼낸 다음에 이 뒷부분도 떼내고 남아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시그너처로 넣고 나머지 부분 있죠. 이만큼을 또 메시지의 컨텐츠 넣고 그리고 파블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베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알고리즘은 위에 코드가 또 있습니다. JSON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ID입니다. 메시지 ID는 고유한 모든 메시지는 고유한 ID를 가지는데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메시지 ID는 시그너처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로 이 ID를 해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그너처를 포함해서 만듭니다. 그죠? SHA-256이에요. 시그너처가 포함된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전체 이만큼을 가지고
이것을 해시 펑션에 넣어서 나오는 것이 메시지 아이디입니다. 그래야지 시그널스가 포함되어야지 요거 이 메시지가 아이디가 다음번 메시지로 해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전 메시지를 자기가 서명했다는 것이 증거로 남게 되죠.